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생에서 이게 성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세에 지금 살아가는 나의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금을 줘도 구슬 안 해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에 전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있지. 그러면은 이 전생과 현생은 조금 어떤 연관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 마음에 들어요. 꽃님들, 전생과 현생은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명확한 연결 고리가 정확히 있습니다. 전생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되지 않은 초자연 현상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전생을 기억하는 마을이 있어요. 내가 그 마을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 한 주민이 많지 않은데, 거의 180명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 전생을 정확히 기억을 해. 그 마을이 모여 있어.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유럽이나 어디에 이제 사후의 세계를 겪으면서, 그 전에 자기의 전생이나 어떤 거를 보는 사람, 느낌으로 아는 사람, 기억 속에 남는 거, 화경으로 언뜻언뜻 비치고. 비과학적이지만 전생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현세는 말할 필요가 없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ING 하고 있죠. 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추억은 쌓이고, 기억은 계속 쌓이면서, 자기 업장도 쌓이면서, 이 업장은 뭡니까? 현세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계속 그래서 업장이 쌓이면서 현세는 ING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전생과 현생이 이어져 있느냐?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애기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꽃님들도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봐요. 이게 농담처럼도 하죠. 저는 정말 복이 없어요. 부모 덕이 없고, 형제 덕이 없고, 남편 덕이 없고, 자식 덕이 없고, 뭐, 정말 시리고, 모질고, 사모차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생으로 돌아갔을 때, 그 전생에서 답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어우동이와 내가 친구인데, 우리가 계속 동창이고 인연을 이어지는데 얘는 언제나 나한테 상처를 주고 언제나 나한테 잊을 수 없는 뼈저린 고통을 주는 친구가 있고 여러 형태로 나한테 지금 너무 큰 데미지를 주잖아. 그랬을 때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전년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분노가 있죠. 저도 때로는 분노를 느끼는데 종교인인 나도. 일반인들은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 근데 한 번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가 나에게 정말 증오감이 생기게끔 아주 이가 갈리게 행동을 할때한 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똑같은 아픔을 줘서 현세에서 우리가 만나서 대차대조표 서로의 빚을 탕감하는 윤회의 시간에 숙제를 풀고 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도 얘기하지만 부부의 인연이 되려면 500년을 거듭나야 되고 길거리에서 옷한 번이 옷깃을 스쳐도 전생에 몇 번을 태어났어야 된다는 말은 저는 100%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자이고 전생을 경험을 했고 기억을 하고 화경으로도 봤던 제자고 다른 누군가의 전생도 상담을 하면서 화경처럼 보이고. 근데 내가 이렇게 너무 모질게 안 풀릴 때는 전생에 그렇게 깊은 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생을 알게 되고 전생의 업장을 탁 풀었을 때, 빚을 갚았을 때, 죄업을 닦았을 때, 그때 인생이 펼쳐집니다. 남편이 술만 처먹으면 나를 패. 내 남편이 허한 날 여자 외도를 하면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상처를 줬어. 당신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의 남편한테 정말로 전생에서 이게 성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모질게 했어. 그것을 지금 겪으면서 갚아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입장과 우리의 신앙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이 도저히 상식을 벗어나고 너무나도 사무찰 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뼈저린 아픔이 있었구나. 빨리 저 사람하고 관계를 빚을 탕감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화합을 시켜주고 부부지간에 연을 맺어주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굿이라는 거를 또 진행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그 진행하는 목적이 단순하게 돈 내고 돈 먹기처럼 내가 재수 구수하니까 나 부자 되게 해줘. 이런 굿을 흔하게 저는 안 해줍니다. 적어도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가슴에 대천문에서 감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자기 반성을 할 줄 알고 현세에 지금 살아가는 나의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금을 줘도 굿을 안 해줍니다. 왜? 신을 믿지 않고 나의 전생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현세에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복록을 누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 때리는 제자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고 가슴에서 자기 성찰과 성숙한 자아를 가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당이라고 무조건 돈을 내고 그 사람의 염력이나 원력을 샀다라고 생각하면 큰 과오고 실수야. 그래서 저는 꽃님들과 시청자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죽고 싶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한 번은 why? Why? 왜? 왜 이런 아픔이? 제가 왜? 엄마가 왜? 내 자식이 왜? 그거에 대해서 내 죄, 나의 업보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서로가 좋게 이해를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양보를 하면서 어떻게 나의 죄를 서로에게 치고받고 빚을 탕감하고 그 탕감하는 과정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성숙하며 자기 성찰을 하냐는 태도도 하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내 빚은 예를 들어 조만큼 죄가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갚은 거는 겨우 1억의 빚을 갚고 있지만 그 1억을 갚아가는 자세와 태도와 자기 성숙과 자아성찰의 인간적인 면모에 종교로서 다가간다면 하늘은 나머지 1조의 빚을 한순간에 까줍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횡재라는 것이 행운이 오고 내 조상에서도 나에게 복을 주고 하늘에서 제일 큰 천복을 주잖아.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네가 반성을 했구나. 네가 이제 올바르게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모습에서 예상치 못했던 행운의 큰 복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자괴감에 찌질하게 있는 거와 도전적인 정신과 나 전생의 죄업도 있을 법한 그 사람하고의 빚도 탕감하는 지혜로운 방법도 알아가는 현명한 삶을 추구하자. 이것이 눈꽃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나? 아니요.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얽혀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네. 우리는 끝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다들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빚을 탕감하자!